안녕하세요. 캐나다 연입니다. 30대 퇴사했고, 이민했고, 영주권 땄고, 출산했고, 역이민했고, 영끌에서 집 샀고, 육아하고 있는 나이 42, 딸둘 아빠입니다. 막불 좀, 그래도. 내가 요리사잖아. 아니야, 절로 가. 핸드폰 가지고 누가 주방에 들어와, 절로 가. 아니, 이거는 누가 볼 거야. 안 봐도 되니까 절로 가. 아, 내가 할 거야. 아, 절로 가라고 손도 안 씻고 오고, 자, 무슨 카메라만 잔뜩 들고 와가지고는 무슨 요리를 한다고 절로 가. 아니야, 그 흐물흐물해야 된다니까. 토마토가 아니야, 아니야. 토달볶은 절로 가. 뭐가 아니냐고.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절로 가. 뭐 얼마나 부패하냐. 뭘 도와줘. 이게 아, 시끄러. 절로 가. 시옹스 자오지단. 시옹스 자오지단. 이상한 욕도 아니고. 중국식 토달볶. 껍질이 질겨가지고. 어? 아, 절로 가. 한번 데쳐서 사용해야 돼. 뭐 본인 건 없어. 애들 줄 거야. 열심히. 아니야, 내가 해줄게. 아, 절로 가. 아침에 아침에 배탈로 본인 씻어. 씻어. 제일 늦어. 씻고 나와. 애들 그거 하고 뭐 하고. 내가 만드는 손님이니까. 아, 절로 가라고. 파기름 내야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가 아니라 지금 알아서 하니까 가. 파기름 내야 된대. 그러니까 알아. 아, 파기름 왜 알아? 내가 이거 왜 꺼냈어? 아. 가라고. 파가 거기 있구나. 근데 어쨌든 그 껍질이 조금 저 그 토마토도 껍질이 너무 살아 있으면은 그렇더라고. 어, 애들은 잘 먹어. 본인만 불만이 많고 그렇게 할 거면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해준다 했잖아. 그래서 가서 씻어 빨리. 더 흐물흐물 죽어야 된다니까 그게. 죽기 전에 빨리. 토마토가 죽어야 된다고. 토마토를 썰어줍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힘써주고 계십니다. 사라졌거나 또 와가지고 또 맛있게. 말랑말랑한 것 같은데 오늘은? 말랑말랑하게 두둥이 흘리지 마세요. 말랑말랑하게. 빨리 와서 먹고 빨리 재밌는데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아빠도 빨리 와. 아빠가 왔어 벌써. 형언니 이거 잘 먹잖아. 스 차오지단. 우린 이렇게 잘 자주 먹긴 해요. 근데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의자를 하나 버렸구나. 의자를 주문해놔서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엄마 여기 앉아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 앉아서 먹어. 빨리 앉아. 제발 느린 사람들 먼저 빨리빨리 해. 빠른 사람처럼 얘기하네. 어. 왜 엄마를 힘들게 할까? 뜨거워. 뜨거워. 호우 불러서 먹어. 머리빗 또 어디다 갔다 왔어? 빗. 수건을 제자리에 두라고 몇번 얘기 아니야? 왜 밥 먹는데 빗을 찾아? 빗을 바꿔줘야지. 머리 그냥 손가락으로 수건을 찌르면 될 것 같아. 하이 맥주비. 오늘 날씨 어때? 이거 앉으라고. 아, 쉬라고. 채원, 채원, 토마토가 싫어? 이거?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이 토마토밖에 안 먹었어. 그래서 이렇게 이뻐. 엄마처럼 이뻐지려면 토마토 계란 달걀 볶음을 먹으면 돼. 엄마처럼 이뻐지고 싶어? 어? 그러면 토마토 달걀 볶음을 먹으면 돼. 엄마 엄청 이뻐졌어. 그래서 어? 토마토 달걀 볶음 본인 때문에 처음 먹었는데. 조용히. 언니 봐봐, 엄청 잘 먹잖아. 자, 이제 나갑니다. 오늘 이게 쉬어서 막 선크림 좀 발라주고 막 했는데 좀 더 나은가? 내가 바르는 거 그런 거 같은데 확실히. 좋니? 아, 좋아. 어? 작아져서 가벼워서 좋아. 생생내고 싶어서. 뭘 생생을 내? 생생을 내기는. 공무원할 때 샀었던 지갑이거든요. 십몇 년 썼던. 맨날 자기한테 투자 안 하고 애들 것만 사고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참고 그러고 살거든요. 지갑을 하나 선물해 주려고. 지금 출근을 해야 돼서 이따가 올 거거든요. 택배. CCTV로밖에 못 봐요. 그 리액션. 이형 거야. 여기서 있잖아. 이 천. 평소와 다름없이 아빠 택배로 아니, 5인. 택배를 시키라고 왜 집중해야 돼? 네. 왜? 했어? 릴리도 언니 집 여기 걸어. 아빠가 엄마 생일 선물. 어, 엄마 지갑 샀구만. 이게 뭐야? 받기 싫음 다시 반품해. 근데 돈이 어디서 나서 이걸 샀지? 거기 없이 들어오는 압박 수사. 엄마 몰래 계속 뭘 꼬부친 거야?
저 잔망스러운 발. 잘 쓸게. 태어나서 두 번째로 사는 명품이네. 우리 와이프는 사치품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좋아하네. 뭐 어쨌든 내 인생 두 번째 명품이야. 세 번째. 왜? 여기 명품. 명품남. 명품관이다 망가진 거야? 명품남 모르지? 어떻게 그걸 남편을 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명품남이라고 얘기하는. 어, 맞아. 사실인데 뭐. 어디 교화소 같은데 가야 될 것 같아. 어디? 교화소. 교화소가 뭐야? 교화되는 거야 내가? 내가 무슨 때가 묻었니? 많이 묻었지. 물 안에서 놀고 있는 거. 깨끗해지는 느낌이야? 우리가 물속 안에 들어온 것 같아. 족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에 있는 거야? 그런 거 더 제니스 스퀘어. 통일 전망대 어디야, 엄마? 어? 통일 전망대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잭슨 라인 티켓 박스. 사셨을까요? 네. 차는 나가실 때 키를 여기다 하나 넣어. 저런 똑똑한 생각은 어떻게 했어? 키를 하나를 넣고 하나만 들고 간다는 생각은 어떻게 했어? 얘네랑 여탕 가면은 키가 맨날 두 개잖아. 얘한테 어떻게 키를 맡겨. 내가 두 개를 다 들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똑똑한 생각을 했어? 아니 맨날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무슨 말이야. 아 그래? 맨날 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조금 똑똑해 보였어. 아니 이건 돈 내는 거고 돈 안 내는 거 저기 안에 들어가면 엄청 많아. 돈 이미 많이 냈으니까 돈 내는 거 하지 말고. 방방도 있고 하는 거 많아. 어, 돈 안 내는 거 해. 돈 안 내는 거 들어가서. 차이 멀리. 허이 애들 그냥 나 놀라고 놓고 그냥 혼자 놀라고. 화장실. 아유 재민이. 아 엄마 어디 도망가. 화장실. 가. 여기서 버블쇼해. 버블쇼. 버블쇼 한다고? 저 시간 있잖아. 시간. 아빠. 이 되게 기분 나쁜데. 마지막 하나 남았어. 하나 들어와. 아, 나 있으라고? 어, 하나 남았다. 이게 무료라서 인기가 진짜 많대요. 오자마자 바로 해야 돼 이거. 어,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 덤비기 전에 한 30분 뒤쯤 가던가. 그래? 갔다 와 그거 빨리. 30분 정도 할 거야 그거. 자동. 우와. 되게 시원해. 어우 난 벌써 아픈데. 손도 시원하고. 벌써 아프다. 손바닥 되게 시원해. 벌써 아프다고. 아! 아 내 척추. 시원하게 바꿔와. 아 애들 좀 봐줘. 화장 지워줘. 저 피자 한번 가서 메뉴 봐봐. 피자? 짜증 안 나. 우동이 피자? 너무 청량이. 이야 멋진데? 배고파? 게임도 있더라 저기. 버블쇼. 축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애들 트럼펄린 갔는데 지금 버블쇼 10분 뒤에 한다고 방송 나왔어. 아 그래? 그래서 지금 게임하고 온 거야? 내가 메뉴 보고 오라고 했는데. 메뉴? 메뉴도 봤어. 뭐 할지 정했어? 불고기 피자? 응. 어, 거기 앉아. 그녀 버블쇼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와! 우와! 따라하면 안 됩니다. 맛이 없어요. 아쉽게도 똥입니다. 아... 똥이야. 미안해. 똥이었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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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하자. 재밌었어? 충분히 놀았어야 되는데 더 못 놀았나? 5시간 놀았으면 많이 놀았어 그래도. 아 근데 저 공연하는 아주머니 텐션이 장난이 아니다. 한 사람은 남자 선생님, 한 사람은 여자 선생님이야. 나 남자. 너 남자 선생님한테 자를 거야? 나 여자 선생님. 아 그래 알았어. 너 남자 선생님한테 잘라도 돼? 어. 오 왜? 그냥 응이라고 할 때 그냥 왜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았다고 해. 아니 여자 선생님 말이 너무 많아서 남자 선생님 말이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야. 여자라서 말이 많고 남자라서 말이 많은 게 남자도 말 많은 사람도 있어. 아빠가 말수가 적어서 그런 거지. 너무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말이 많아. 어 그래? 어 밖에 비 오나? 아 그래?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세차했는데. 아 진짜 맞다. 아 세차했는데. 족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 거기 나랑 가야 되는데 내가 추천해 준 데를 다른 친구랑 가는데 그거 잘 좀 한번 갔다 와봐. 그러면. 갔다 온 어떤지 한번 알려주고 나중에 나한테 서프라이즈 해. 원래는 본인한테 내가 서프라이즈 하려고 남겨뒀던 데인데. 나한테 무슨 서프라이즈야? 아니 그냥 기념일 날 나중에 뭐 한 60 정도 먹었을 때. 그 가게가 없어지지 않아? 그냥 그때쯤이면 갈 수 있지 않을까 한 거야. 애들 다 키워놓고. 그러니까 그냥 서프라이즈 하려고. 희여사 환갑 기념. 진짜 희여사가 어울리는 나이에 환갑 기념으로 내가. 잔치를 브런치 집에서 하냐? 브런치 데려가려고 했지. 오래 살아줘서 고마워. 뽕칠할 때까지 살아줘. 오래 안 살아도 돼. 그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고 여의도에 좀 괜찮은 그런 브런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만난다길래 여기 한번 가보라고 했더니 둘이 둘 다 이제 좋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그 친구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거의? 계속 미국에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친하게 아는 애들 중 제일 잘. 공부 잘하는 친구. 엄친 딸. 엄마 아니, 친구 딸? 엄마 친구 딸은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언어 능력이 제일 진짜 딱 특출한. 그 친구한테 배웠대요. 제 피어사가 영어를. 발음을 막 그 친구를 따라하면서 배웠대요. 교수하고 계신데. 어디서? 뉴저지. 뉴저지에서. 잘 놀다 와. 오랜만에 나가는 건데. 가벼운 발걸음. 애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게 여의도 도착.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도 없네. 아, 밥 먹기 전부터 운동을 너무 했어. 난 이런 걸 찍는 걸 어머 쉣. 남편이 이런 거 되게 잘 찍거든. 근데 저기 웨이팅 벌써 웬일이야. 야 뷰는 장난 아니다. 어 장난 아니다. 골라봐요. 볼 게 많구만. 어 어려워. 이게 애 낳고 결정장애가 오는데 이게 요새 메뉴들은 아주 어렵더라고. 안 먹는 거 있어? 나 홍어. 나 홍어. 오키. 어. 우와. 와인도 가격 세다. 우와 이거 뭐냐? 아니 이거 보여줘야겠다. 우리 남편 나를 여기다 환갑잔치를 하려고 했다고? 열심히 벌었어. 어, 예, 그래 열심히 벌어야겠다. 이거 봐 여기 지금 가격 보이냐고. 나 또 고르면 한번 꼬라지 나가지고 고르면 비싼 것만 이렇게 고르는데. 내가 좋아하는 샴페인 돈페리뇽 보여줘야지 또. 여기 애기들 좋아하는 것도 엄청 많은데 엄청 비싼 디저트네. 미쳤다리. 이게 한 입에 먹을 텐데 우리 애들. 이게 부라타 보코치니 샐러드?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게 뭐였냐? 그릴드 치킨 아보카도 뭐 샐러드였냐? 이름 내가 알아서 만들고. 얘는 무슨 트러플 블랙 리조또였나? 응. 트러플 냄새 겁나 난다. 응. 좋았어. 이제 나는 먹겠어. 먹어보자. 우리 진짜 싹 다 먹었다. 어. 싹 다 먹었어. 이번 여행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